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주피터에서 충전 고압 세차 건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요 제품이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가 되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모델은 JGW30-18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주피터의 J, 그리고 워시건의 GW, 그리고 분사 압력이 30바라서 30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일단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 베이스는 막기다 배터리가 장착이 되도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배터리는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젠더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디월트 배터리, 미러키 배터리, 보시 배터리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자, 일단 구성품은 폼을 쓸 수 있는 폼포트 하나, 흡입 호스에 장착할 수 있는 거름망 하나, 그리고 흡입 호스 5m, 기역자, 플렉시블 노즐, 중간 연결 어댑터, 6가지 각도를 주면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즐 하나, 충전 세차기 몸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볼 시리스 모타의 방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6가지 분사 조절을 할 수 있는 노즐을 장착했을 때 기준 몸체 무게가 1kg가 조금 넘게 됩니다. 1kg가 배터리가 지금 보통 5A 기준 한 500g 정도 나가다 보니까 장착했을 때 토탈 한 1.5kg의 무게가 되는 거고요. 기본 분사 압의 세기는 30바고요. 분당 물이 나가는 토출량 4리터로 생각보다는 스펙이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 원리는 이 원터치 카플러가 있는데 한쪽 호스에 원터치 카플러 너트를 푸시고 요 너트를 호스로 체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꼽아줍니다. 밀어서 삽입을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너트를 돌려서 잠궈주시면 되고요. 요 지금 원터치 카플러 부분을 기계 아래쪽에다가 눌러서 원터치로 밀어주면은 장착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거름망을 이렇게 또 밀어서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 흡입 호스를 물이 고인 곳이나 물이 담겨져 있는 곳에 던져서 물이 스스로 빨려 올라가서 고압으로 분사를 시켜주는 원리를 가진 기계거든요. 이런 방식의 고압 세차 건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스펙이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가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금액은 이렇게 베어툴 몸체 기준 8만원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러키 디월트 할 것 없이 해외에 나와 있는 제품을 보거나 아니면 국내에 들어온 제품을 보더라도 베어툴 기준 10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몸체 기준 8만원대로 출시가 되었다면 금액은 일단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30바의 분당 토출량이 4리터라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제가 전부 다 꺼내놨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씩 일단 조립을 먼저 해볼 테니까 일단 기계 본체에 흡입호수 5m에 이 원터치 니플이 달린 쪽을 기계 하단 부위에 장착을 합니다. 원터치라서 누르고 밀어넣으면 이렇게 원터치로 딱 체결이 되거든요. 이 거름망이 달린 흡입호수를 물을 받아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기본적인 자체가 흡입이 돼서 작동이 되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담긴 곳에다가 흡입호스를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노즐이 이렇게 지금 총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을 낼 때 쓸 수 있는 폼포트고요. 요거는 지금 후렉시블 노즐이 달려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90도로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안 나올 때 이렇게 넣으면은 90도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용도. 그 다음 요게 이제 기본 세차건 노즐인데 요거를 일단 먼저 장착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요게 지금 6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사되는 각도를 0도, 15도, 25도, 40도,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샤워. 요거를 제가 직접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여기서 트리거를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물이 안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물이 흡입이 돼서 이 호수까지 물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지금은 분사되는 모드가 샤워 모드라서 이렇게 물줄기가 여러 개 많이 나가는 모드고요. 0도로 바꾸면 가장 좁고 멀리 나가는 이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세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번에 15도로 맞추면 좀 전보다는 요 나가는 분사
각이 더 넓게 퍼지죠. 25도 조금 더 넓게. 오, 분사압이 괜찮다. 야, 이 정도면 자 40도로 하면은 야 이제 각이 확실히 아까 전보다 더 많이 벌어지죠. 이제 나가는 거리는 줄어들고 분사되는 반경만 넓어지는 정도. 요거는 스트레이트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자 요거는 멀리 나가면서 좁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굵게 나가는 모드 요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모드에 놓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또 사하라 사막을 다녀온 차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0도로 한번 분사를 시켰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느 정도 세기인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일단 지금 손이 따가울 정도로 아픈데 일단 뿌려 볼게요.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대충 이게 지금 수압이 느껴지시나, 요게 한 30바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KM 그랜드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물질들을 날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세차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각도를 조금 넓히면 15도 자 분사되는 모양이 아까 전보다 약간 넓어졌죠? 0도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오 괜찮다 이것도. 야 확실히 30바라는 수압이 오 괜찮아갖고 계속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호수 길이가 5m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물이 담긴 곳에서 5m보다 넘어가니까 이렇게 흡입 호스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반경이 5m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 아니면은 물을 받았는 이 통 같은 거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건에다가 꼽아서 사용을 해봤을 때 수압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노즐을 한번 바꿔볼게요. 노즐을 분리하실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끼워진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수평을 만든 다음에 빼면 빠지는 방식이고요. 연장봉을 끼우고 제가 좀 전에 썼던 기본 노즐을 끼워서 길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썼는 것처럼 그냥 바로 끼워서 쓰실 수도 있고 여기 90도 플렉시블 노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봉을 끼우신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둘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되고요. 자, 이 플렉시블 노즐 같은 경우는 좌우 360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지금 나가는 분사압 조절은 또 좌우로 넓게 좁게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금 플렉시블 노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90도로 나가게 됐을 때 여기서 돌려주면 분사각이 커지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냐면은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뒤쪽을 청소할 때 90도가 꺾이는 플렉시블 노즐이 없으면 생각보다 사용하기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쏘개서 이대로 내려가면은 자 요렇게 틈새에 90도로 꺾여서 무언가를 세척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를 세척한다고 가정하면은 요즘 플렉시블 노즐을 하늘을 향하도록 하시고 하늘로 분사가 되도록 한 다음에 안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하부 세차를 할 때도 용이하고요. 물론 이 지금 건이 더 길게 되면은 더 안쪽까지 넣을 수는 있겠지만 길이를 최대하는 정도가 지금 30cm 정도 요걸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펜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길게 거리를 둔 상태에서 쓰고 싶다고 하시면 요 중간 연결대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펜포트를 이렇게 끼워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카샴푸나 세차폼을 넣으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유수분리기가 설치가 안 된 곳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생활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폼 떨어지는 걸 다 받아내는 형태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품 나오는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와.
폼포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품을 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을 좀 해보니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세차 건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흡입 보수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통을 하나 따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큰 또 통에다가 담게 되면은 혼자 들고 옮기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 요 정도 통에다가 물을 담아 두시고요. 이렇게 흡입 보수를 넣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근데 생각보다는 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압이 전기 고압 세차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충전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6.0 배터리 기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40분 정도였고요. 4.0에서 5.0A 기준 한 30분 정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 하나를 세차하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한데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참고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분사되는 거리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쏴볼게요. 자. 자, 대충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8m에서 9m 정도까지의 분사 거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에 웬만큼은 또 제가 또 다 담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모양이 드릴처럼 생겼는데 고압으로 분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앞에 노즐을 이용해서 6단계로 분사되는 물의 모양이 다르게 나갔다는 점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분사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20V의 전기 고압 세척기를 떠올리시면 조금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나가는 압이 30바 정도였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후렉시블 노즐을 장착했을 때 이 실외기 뒤쪽이나 깊숙이 세차할 때는 정말 편했었고 그리고 이 폼포트를 이용해서 거품을 낼 수 있었던 부분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자읍으로만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물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듯이 흐르는 냇가 하여튼 물이 어딘가에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던져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조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통이나 바게스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물을 담아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정말 이 전동공구가 어디까지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전동공구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브랜드 네임이 있는 마키다, 디월트, 미러키, 보쉬 이 네 가지 제품군 중에서는 어떤 브랜드 간에 하나쯤 구비를 해두시면 네 가지 브랜드가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젠더는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배터리지만 젠더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뭐 디월트, 미러키, 보쉬 배터리는 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구의 종류가 더더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공구를 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알아보시다가 필요한 공구가 있다면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충전 무선 고압 세차건을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다용도로 너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1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충전 고압 세척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건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고압 세차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제품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이 나가고 물이 묻을 확률이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꼭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는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물기를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건조를 시키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배터리가 닿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물이 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나셔서는 이쪽을 완전히 건조하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흡입호스에 거름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름망이 처음에는 이렇게 철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쓰다 보면은 이게 노후가 돼서 째질 수가 있어요. 터지거나 물에다가 혹시나 이물질이 있었는 경우에 그대로 빨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거름망만 또 따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요 거름망을 새 걸로 교체를 하셔야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이 계속 깨끗한 물만 공급되도록 해야 고장이 없이 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